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? 저희가 이따가 후원해주시면 싸워보겠습니다. 5만원만 주시면 이제 싸워보겠습니다. 기동 오빠는 여자 마음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? 어떻게 그런지? 제가 알고 있어요. 그거는 여자를 많이 꼬셔봤기 때문에. 아니, 아무래도 맨날 하는 말 있죠.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든다. 여자를 많이 꼬셔보면 여자 마음을 많이. 그거는 오해예요. 하여튼 만나본 여자 수가 지금 시청자랑 비슷하지 않나요? 시청자 몇 명인데? 지금 118명? 자존심 상하지? 그렇게 얘기하면. 218명은 몰라.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약속 잡자고 할 때 거절하는 법 알려주세요. 마음에 안 드는 거 덜 티나게. 마음에 안 드는 거 덜 티나게 거절하잖아요? 그러면 나중에 또 먹자 그래요. 이 눈치 남자는... 없는 새끼들은 여자분들 이러잖아요. 상처 안 주고 싶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아 저 오늘 시간 안 돼요. 내일도 시간 안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시간 안 될까? 이런 남자 생각. 대가리. 아, 진짜 바쁘구나. 근데 너 바쁘구나. 그러면은 아... 일요일 날은 어떠니? 이래. 일요일도 안 돼요. 죄송해요 오빠. 그러면은 월요일 날 어떠니? 그 대신 너가 밥 사.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.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보니 마음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.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 주세요. 아 제 과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전 매력학과라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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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매력 있어? 매력학과 상남자 전공. 아 상남자 전공? 아 넌신혼 전공? 왜 넌신혼 전공 아니야? 매를 부르니까, 매를 부르니까 맞죠? 네 그거 말한 빵점 받았냐고. 네, 재수강해야 됩니다 저. F 받아가지고. 여고에서 남친 사귀는 법 아세요? 아 그거는 제가 여고를 안 다녀봐가지고. 여고에서 남친 사귀는 방법은 남고로 전학을 가세요. 꼰대 나오는 영상에 기동님 강동원 삘이 난. 아니 편집. 저 용도 편집 못 뺀 걸로 해주세요. 저 택팅 해주시 마시고. 아 재열님 피부가 쫀쫀하다고요? 아 진짜 쫀쫀. 아 진짜 쫀쫀하네요. 아, 진짜. 미안해. 기동님 볼살 진짜 말랑말랑해. 나 진짜 하나도 안 말랑해. 진짜야. 어, 뭐냐 물어보시는 기동 오빠 세제비. 아 너는 앉아 있어. 나 혼자. 대어디는 톡당해. 주종이 뭐예요? 주종이 뭔 이렇게 뭔 소리야? 저 저구요. 저 주종이. 아 좋아하는 주종이 술이라는 얘기인가봐. 저희는 뭐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깍데일 또 뭐 양주 이런 거는 안 맞아요. 일단 비싼 건 알레르기 나고요. 일단 무조건 세즈. 이슬이, 철어미 이런 애들. 근데 오빠 계속 보고 싶어요. 어떻게 하죠? 그거는 꿈에서 봐요 우리. 근데 몽정하면 어떡해? 뭘 한다고? 아니야. 뭘 한다고? 미안해 미안해. 죄송합니다.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감주에서 재벌로 따간 남자가 연락 없는 건 그냥 컬렉션으로 따간 걸까요? 그렇죠. 유. 컬렉션이죠. 그 표현 정확하네요. 컬렉션이에요. 신경도 쓰지 마세요. 왜 딴 거냐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여기저기 번호를 다 따. 그래서 자기가 딴 사람들 중에 이쁜 1, 2, 3를 매겨. 1, 2랑 놀게 된 거지. 그래서 3가 번호 따인 분인 거야. 그래갖고 쓰리한테 연락이 없었던 거야. 절대 신경 미련도 가지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. 기동님 여사친한테 설렌 적 있나요? 어 있어요. 있는 거 같아요. 진짜로? 응 한두 번. 친구인데? 나랑 그 여사친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난 적 있어. 그럼 이제 내가 뻘쭘하고 민망할까봐 나를 엄청 챙겨줘. 어 얘 진짜 사려 깊다라는 생각 드는 거야. 교정기 끼고 있으면 연애할 때 좀 별로인가요? 저 교정 있거든요. 연애 잘만 했습니다. 섹스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한데. 아. 만약 두 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? 일단 제 첫 번째 작전, 저를 어필하지 않아요. 제 친구를 어필해요. 이 새끼 같은 쓰레기는 없다. 굉장히 정정 당당하시네요. 그럼요. 그렇게 들어가야죠. 저는 제가 여자분을 좀 덜 좋아했더라도 얘가 좋아한다 그러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분이. 아! 같은 말이죠. 왠지 뺏고 싶어. 약간 이런 느낌 있죠. 여자가 무슨 말 해주면 기분 좋아요? 나 내 이름 불러주면 좋더라. 재열아 이렇게. 그럼 좋던데 재열아 이러면. 아 또 왜 그래. 아 진짜로 다 강퇴시키자. 아 네 후원으로 해야 목소리가 들리지. 농담이에요 여러분. 뭔 생각인가요? 첫 키스? 너 첫 키스 언제 했냐? 17살 어디서 했냐? 지하주차장. 지하주차장? 아 썰 좀 풀어줘. 안돼 안돼. 아 왜? 주차장에서 뭐 했냐? 기동 오빠 정색하고 있으면 무서워요. 웃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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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무서운데요? 잘못 보신 것 같아요. 안 무서운데요? 애인이 있는데 집에 가려 하면 항상 남친의 여사친이 같이 가려고 해요. 전 거절하지만 남친은 그냥 막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어떡하죠? 그 애 때문에 계속 싸워. 남자친구가 바본 거지 그거는.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, 내가 남자였으면 여자친구가 같이 집을 가재. 여사친이 자꾸 끼어들어. 그럼 다 봐라 이거지. 맞아 이년아.
아빠 이씨 이거지 바로 집에 나가 이놈아. 넌 씨는 대현님 기동 오빠랑 핫도그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뭐 고르실 거예요? 핫도그. 어 왜? 싸가지 존나 없다. 아 이 이 핫도그 나 먹을 거 핫도그 말하는 줄 알고. 그럼 기동님 혹시 이 물병과 저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? 물병. 친구 친구야 마음이 통해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몇 살이에요? 저 15살이요. 15? 귀여워. 시험 기간 아니에요? 시험 기간? 맞아요. 시험 잘 봤어요? 물어보지 맙시다. 물어보지 맙시다.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재유로빠 사랑해요. 너도 사랑해. 개 스트레스 받아. 안녕하세요.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?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요? 네. 대현님 너무 좋아요. 행운의 당첨자예요. 와! 고민하고 싶은 말 있어서 전화한 거예요? 아, 기동 오빠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나도 너 사랑해. 뭐 먹었어요? 삼겹살이요. 아, 진짜요? 나도 먹었는데 너 사랑.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전화한 거예요? 저 너무 힘든데 무서워하는 게 기동 오빠가 애교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저 대우디도 애교 할 줄 아는데 대우디가 또 다 돼요. 아니 근데 그 해달라는 사람 왜 싫으세요? 공부 열심히 해. 네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울어요?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? 아 나도 좋아하지 당연히.